쌍꺼풀 연장? 깊이 있게? 그럴 수도 있지. 요즘 스타일. 안녕하세요. 우리 여자들 쫑디입니다. 저는 지금 샤워하고 팩 붙이고 지금 막 커피도 내리고 하고 왔는데 아주 촉촉하네요. 응? 좋아 좋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팩이 젤리프 팩인데 이게 좀 스펀지 같은 재질이어서 에센스를 좀 많이 머금고 있나 봐요. 아직도 조금 남아있어요. 다른 패드는 막 달라붙고 말라서 그런데 이거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맥주잔인데 여기 먹으면은 더 기분이 나고 좋더라고요. 힙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트렌드란 트렌드는 요즘 트렌드를 좀 알고 싶어서 다 모아가지고 지금 해보려고 하거든요. 아까우니까 한번 쏙쏙 닦아줄게요. 패드로 닦는 게 진짜 안 좋다고 해서 저 안 닦을 거예요 이랬는데 패드를 끊지 못해요. 살살 닦는 건 괜찮겠죠? 아주 살살. 요거 발라줄게요. 넘버진의 메이크업 찰떡 토너. 진짜 메이크업 하기 전에는 이런 찰떡 토너를 발라줘야 합니다. 친구가 바디 프로필을 찍는 걸 도와줬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바디 프로필이 끝나고 치팅 데이를 가지는데 저와 함께 해준다고 해가지고 같이 막 먹으러 가요. 술도 막 많이 먹고. 가까운 지인의 그런 바디 프로필을 직접 막 본 건 처음이어서 너무 신기하고 대단하고 멋진 거예요. 나도 해보고 싶다.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싹 사라졌어요. 가혹하잖아요.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조명을 배경으로 찍고 있네요. 아 근데 넘버즈인 찰떡 토너는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좀 끈적거린다라고 느낄 수는 있는데 메이크업이 이렇게 착 붙어서 끈적임보다는 더 좋은 쪽으로 쫀쫀한 느낌이에요. 손 가는 대로. 이거는 닥터지의 수딩 액티브 에센스. 이거는 진짜 가벼워서 여름에 쓰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먹는 것 같죠? 근데 이게 그냥 선크림이거든요. 개별 포장되어 있는 게 1회 사용량인데 약간 샘플처럼 이게 하루에 발라야 하는 선크림의 양이래요.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내가 지금까지 잘 바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딱 유행하는 수분 에센스 같은 선크림이에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이렇게 수분 에센스 같은 가벼운 선크림을 쓰면 눈이 약간 가끔 시려요. 이 제품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런 거보다는 무기자차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제 피부에. 굉장히 보시면 발림성도 괜찮고 흡수가 완전 빠르게 됩니다. 선크림은 흡수력이죠, 그쵸? 여름에는 선크림 발라도 타는 것 같아요. 피부가 잘 타는 피부거든요. 제 피부가 조금 노래지고 좀 어두워진다 싶으면 여름이 오는 거예요. 저는 피부 색깔로 여름을 날씨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저는 오늘 1g을 다 발랐어요. 궁금한 게 있는 게 1g이 얼굴에만 1g인지 아니면 목까지 다 해서 1g인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메이크업 포에버에서 이번에 새로운 컨실러가 나왔습니다. 제가 메이크업 포에버 컨실러가 진짜 제 인생 컨실러인데 이렇게 새로운 게 나왔어요. 대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써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엄청 팁이 크네요. 그쵸? 오, 이번에는 더 매트해진 것 같아요. 원래 기존에 있던 컨실러보다 조금 더 파우더리한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쪽이 다크서클이 진짜 심하거든요. 콩 한 번만 찍어. 굉장히 매트하고 얇게 커버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 네오 쿠션을 써줄게요. 여름 쿠션으로 진짜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번들거리는 느낌을 이 쿠션이 잡아주거든요. 이 제형 자체가 피부에 달라붙어버리고 되게 얇게 올라가는 느낌이어서 그것도 좀 잡혔죠. 여름에 쓰기 좋은 쿠션은 일단은 가벼워야 하고 그리고 밀착력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같이 건성들도 기름이 올라오고 땀이 나기 때문에 그거를 기본적으로 좀 잡아줄 수 있는 쿠션이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잡혔죠? 아까 그 번들거린 느낌? 이렇게 특이한 거 저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냥 이거 그대로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앞머리부터 그냥 저는 처음에 되게 짱구가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짱구가 되는 컬러는 아닌 것 같아요. 앞머리는 한 번 더. 요즘에는 결을 살려서 눈썹을 그리는 게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최근에 임무들을 다시 한번 받아봤거든요. 제 얼굴형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맞은 거 장점과 단점을 다 느낀 케이스입니다. 이제 임무들의 모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빨아들이는 거랑 이렇게 다리미 하듯이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둘 다 했거든요. 보통 빨아들이는 게 지방을 없애주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거고요. 이렇게 다리미 하듯이 하는 게 리프팅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거래요. 둘 다 했는데 똑같이 했어요, 이쪽에 다. 안 그래도 제가 볼살이 없는 편인데 볼살이 더 없어진 거예요. 받은 직후에는 턱이 진짜 베일 정도로 너무 뾰족해져가지고 놀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이 조금 불만이지만 너무 좋은 거는 이중턱이랑 심부볼? 이쪽에는 살이 빠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다이어트 효과? 아, 그래서 임무들을 하실 분들은 볼살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 턱 밑에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중턱 부분. 저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질 않길 바라며. 그리고 임무드가 두 가지 이거를 섞어서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되는데 꼭 두 가지를 할 필요 없이 그냥 뭐 빨아당기는 것만 하거나 다림질하는 그것만 해도 되거든요. 그냥 저는 그랬다는 거. 애교살을 좀 그리고 싶어요. 요즘에 또 트렌드가 애교살 아닙니까? 중안부도 짧아 보이고 눈도 더 커 보이고 저는 진짜 애교살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거는 썬펜의 멀티 애교 슬림 라이너 소프트 밀크 색깔. 붓펜 타입이거든요. 근데 애교살 전용으로 나온 멀티 라이너예요. 색깔을 보시면 엄청 연하거든요. 진짜 바른 듯 안 바른 듯. 근데 애교살 라이너는 이렇게 바른 듯 안 바른 듯 해야지 엄청 자연스럽게 잘 발리는데 주의할 점은 이 붓펜 타입 같은 경우는 액상이기 때문에 양 조절이 진짜 중요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양이 고였을 때 쓰면은 되게 놀라실 수도 있어요. 손등에다가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한번 양을 덜어내고 쓰면은 진짜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요. 제가 애교살을 안 그리면은 여기가 엄청 길어요. 웃은 다음에 여기를 그냥 쓱 톡톡톡톡 하면서 이렇게 스머지를 해주는 거예요. 조금 더 애교살을 자연스럽게 그리는 방법은 여기 중간이 더 깊으면 더 깊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쓱 긋고 여기 중간에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짝 색감에 넣어주세요. 애교살이 더 깊어 보이고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거 자체가 색깔이 진짜 자연스러워요. 애교살이랑 쌍꺼풀 연장? 이걸 딱 쓰이기 위해서 100개 이상의 컬러 샘플을 이렇게 만들어서 다 보고 나온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컬러가 너무 브라운도 아니고 획기 있는 색깔도 아닌 딱 적당한 색깔이어서 좋더라고요. 안 웃어도 애교살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연출을 하실 수 있고요. 보통 아이브로우로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아이브로우 같은 경우는 좀 딱딱한 편이어서 이렇게 할 때 살이 밀리거나 자극이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엄청 부드러운 이제 브러쉬 타입이기 때문에 자극이 전혀 없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자극이 적게 쓰시려면은 이런 붓펜 타입이 좋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거 이렇게 테스트한다고 발라놓은 건데 진짜 안 번져요. 진짜 이렇게 해도 안 번지고 저렇게 해도 안 번지고. 요거는 페리페라의 별타로 갈래라는 색깔입니다. 요 색깔을 먼저 발라볼게요. 오늘은 진짜 가벼운 메이크업이어가지고 살짝 발라주고 언더에도 발라주겠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보라보라한 색깔이네요. 저는 되게 장밋빛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은 요 베이스 컬러를 발라줄게요. 어쨌든 저는 임무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이 저는 만약에 유튜브를 안 했다면 SNS를 안 했을 것 같아요. SNS에서는 다들 막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물론 저도 그렇고 남들이 막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 싫다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상대적으로 내가 너무 작아 보이는? 다들 열심히 사는 것만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SNS를 그렇게 활발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웨이크메이크 붓펜 라이너 쓸게요. 발색이 진짜 진해서 새로 재창조하는데 되게 좋아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도 SNS를 하다가 현타가 오거나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순간순간. 근데 그럴 때마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내 마음을 좀 여유를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그 말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뭐 SNS를 보다가 현타가 와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실패를 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나를 다독여주는 그런 네이밍이 너무 많아.
이거 지금 거의 다 써서 안 나오는데. 그리고 요즘에는 약간 눈꼬리가 올라간 게 유행이래요. 전 내려갔어요. 한번 살짝 올려서 그려보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목이 좀 짧은 편이었거든요. 지금은 좀 많이 올라왔는데 엄마가 저한테 맨날 목이 짧아 슬픈 돼지요 막 이랬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쉐딩을 해줄게요. 아 그리고 요즘에 막 시술 정보나 이런 수술 정보를 의료법 때문에 공유하는 게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비염, 코, 수술, 후기를 담으려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될지 싶어서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일단은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 제 요즘에 영상에서 코 찔찔 흘리는 모습 잘 안 보셨지 않으세요? 제가 원래 진짜 코 찔찔이었잖아요. 혹시나 원하신다면 한번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찍어보겠습니다.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블러셔인데 너무 귀엽죠? 완전 하트예요. 이건 투페이스드의 오, 와, 안 깨졌어요 여러분. 패키지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너무 귀엽죠? 적당히 해주면 너무 예뻐가지고 살짝 감싸듯이 블러셔를 넣어줍니다. 발그레 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의 립 조합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립 조합인데 이 두 개가 만나니까 미쳤더라고요. 일단 3CE의 레이다운이라는 컬러를 발라줄게요. 이렇게 맑고 투명하게 발려가지고 베이스로 쓰기에 딱 좋아요. 약간 시스루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입술 색깔이랑 좀 비슷해서 그렇게 인위적이지도 않고 내 원래 입술이 조금 진해진 그런 느낌으로 발라주는데 이게 또 입술에 딱 이렇게 쫙 흡수가 돼가지고 색깔이 나는 거여서 진짜 너무 예뻐요. 이거는 사셔야 돼요. 맨날 사야 되는데 여러분 통장은 제가 지켜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제가 너무 감탄을 했던 뮤트럴 로즈를 그 위에다가 발라줍니다. 와 근데 립을 바르니까 메이크업의 완성도가 진짜 높아지는 것 같아요. 뮤트럴 로즈는 진짜 말해 뭐해 그쵸 여러분? 약간 이렇게 뮤트하게 립을 발라주었습니다. 제 코가 조금 넓은 편이다 보니까 스틱 타입의 그런 브로우로 코 쉐딩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코가 진짜 훨씬 얄쌍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뭔가 또 아쉬워서 제가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이걸 한번 풀어볼까요? 오 어깨! 그냥 그런데 요렇게 요 부분 있잖아요 더듬이 같은 이렇게 더듬이 머리 요렇게 스타일링을 하는 게 유행인가 그런 것 같더라고. 딱 더듬이 같은 머리 요렇게 내주고 또 이게 양이 많으면 안 되거든요. 아니 더 길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더듬이 머리를 살리고 갈 거고요. 이게 홀더넥을 입을 건데 요즘에 요런 게 유행인가요? 저는 진짜 이 마몽드 헤어팡팡은 저의 진짜 인생템이어가지고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하고 밖에 나가면 걸거치지 않나요? 이게 이제 패션을 이기는 그런 건가? 옆으로 가면 안 되고 이렇게 또 와야 되거든요. 요거를 가지고 왔어요. 요 하이라이터를 이용해서 앞쪽에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좀 눈이 시원시원하게 트여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다이아몬드 같은 글리터를 가지고 와서 이걸로 조금 더 중간에 포인트를 넣어주려고 하거든요. 애교살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에다가 글리터 빠방하게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아까 썼던 이 썬펜이라는 걸로 물방울 아이라인이라고 그려볼 건데 살짝 이런 라인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또 진한 걸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과하지 않으면 약간의 연한 이런 뒤트임 효과가 생깁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그냥 아이라이너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점을 찍어요. 원래 가지고 있는 점 있잖아요. 저는 여기 점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런 데 점을 찍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이런 식으로 눈 끝에도 한번 찍어볼까요? 여기 제 원래 있는 점. 요즘 따라가기 위한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디는 이런 홀터넥 나시예요. 이런 홀터넥 나시거든요. 그냥 이런 홀터넥 나시에다가 이거는 제가 H&M에서 산 바지인데 핏이 너무 널널하고 예뻐가지고 진짜 잘 입고 있는 바지거든요. 이게 진짜 핏이 너무 널널해요. 진짜 허리가 진짜 한 개도 안 뜨고 핏이 너무 좋아서 이런 거 보이시면 꼭 입어보시기 바랄게요. 이거 진짜 좋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자켓을 하나 걸쳐주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크롭 자켓. 나 홀타넥 입었다 이런 정도로 살짝만 이러고 다니는 거. 이런 식으로 입으려고 합니다. 짠! 이렇게 머리를 묶어주시거나 아니면은 여기 핀이잖아요, 핀. 핀으로 이렇게 착 해주면은 요즘 스타일. 약간 볼드한 귀걸이도 껴주려고 하거든요. 껴주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껴줘야죠. 요즘엔 해가 늦게 져가지고 8시가 돼도 막 밖에 엄청 밝고 짠! 이렇게 해주면 오늘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좀 시크해 보이나요? 오늘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일단 이렇게 눈을 찌를 듯한 앞머리와 그리고 조금 진한 눈썹 그리고 내 맘대로 찍은 점 그리고 애교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금이라도 재미가 있으셨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는 안녕! 안녕!